매뉴얼이 총 5권 들어있고요. 네, 바르바토스, 루프스, 렉스부터 해서 우리 건담 구시온 실베이크랑 핑크게이랑 맨로디인데 여기 다리 추가해서 랜드 맨로디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이렇게 좀 매뉴얼이 5권 들어있고요. 네, 여기 써 있죠? 여기 잘 저기 보시면 이제 가격 6,200엔짜리라서 74,400원이고요. 자, 오늘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?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개 중에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? 힘든 거부터 먼저 하자. 이게 편한 거부터 먼저 하고 쉬운 걸로 가야 편한 거 아닌가? 아야, 쉬운 거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걸로 가야 단계를 밟는 거 아니야? 아이, 그건 실베이크부터 해. 아, 몰라. 실베이크부터. 겁나 귀찮아. 이거 스티커 이거 봐. 이거 스티커도 이렇게 많아요. 겁나 많아 스티커도. 종류별로 있어. 아휴, 스티커 가지고 전쟁 치르겠구만 또. 아, 스티커 붙이다가 진 빠지겠어. 내가 볼게.
속살? 아 귀요미 귀요미 빨간 눈이요? 이게 발바용일 겁니다 이거. 발바용 빨간 눈. 발바 눈 스티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. 초록 눈이 아니라 이제 안광이 빨갛게 된 거를 표현하기 위한 스티커죠. 발바용. 여기 멜로디용, 여기 추가 옵션용, 추가 옵션용, 그리고 여기 거시기용, 플라우로스 추가 옵션용, 다 옵션용이에요. 보통 조립할 때는 그냥 매뉴얼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. 굳이 저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짠! 플라우로스 건담이 사용했던 플라우로스가 사용을 했었던 저 다인슬레이프입니다. 플라우로스가 마지막에 사용했던 요거 있죠? 슝 쐈다가 이제 스쳐 지나간 거 그거 그겁니다. 쩔죠? 슥? 아 쩔죠? 다인슬레이프 대박이에요. 네 뭐 끝이에요 이게 얘는 다예요. 이게 끝이고요. 그 레일건이었나요? 얘도 레일건이었나 그랬는데 이거 나중에 누가 쓰는 건데 얘도 쩔죠? 여기만 조립돼요. 아, 여기까지만가? 예, 여기 비었어. 대박입니다.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솔직히 좀 놀랐어요. 여러 가지 의미에서. 예, 이제 구시훈이 쿠탄 사명 마냥 이 뭐야 그 장거리 비행용으로 탄 거 있어요. 이거 구시훈이 탔던 거 요거. 근데 이거 뒤에 있는 두 개 이거는 쿠탄 사명에서 떼오래요. 여긴 안 들어 있고 이거는 쿠탄 사명에서 떼오세요라고 돼 있어요. 두 개 부스터 안 들었어요. 예, 뒤에 보면 바르바토스. 바르바토스엔 쿠탄 사명에서 이제 부스터를 떼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. 요, 그러래요, 암튼. 네, 요거 보고 좀 벙쪘어요.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뭐라는 거야, 이거? 설마 아니겠지? 아니겠지라는 건 아니겠지가 아니었어요.
이건 어떻게 세워야 되냐? 답이 안 나온다. 오케이. 자, 무긴 빼고 그냥 세우는 걸로 합시다. 아이고. 자, 이렇게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. 완성은 요래 됐어요. 아, 그리고 정크 파츠 이용하면은 요거 만들 수 있습니다. 정크 파츠 이용하면 요거까지 쏙 놓고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조립과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 즐거운 밤 되시고요. 즐거운 꿈 꾸시고요. 좋은 꿈 꾸시고 다들 부자 되세요. 가보겠습니다. 안녕 바보씨. 안녕. 안녕.